2010년 2월 22일 밤 모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각 우리의 여행이 시작됐다. 현선아! 야, 너 왜 거기서? 청량리역에서 10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어디에나 지각생은 있는 법. 얘들을 꽤 찍었어. 얘들을 꽤 찍었어. 야, 지각 대장. 나 30분 기다렸어. 나 너 아니 비타면은 뭐 자살 괜찮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각오를 다지고자 정동진으로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다. 2박 2일 밤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숙박비도 아끼고 낭만도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여행이다. 10시 40분. 여행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우리는 언론홍보 영상학부 공구학번 삼총사다. 맏언니 같은 해리, 쿨한 여자 은혜,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인 나현선. 우리 셋이 모이면 두려울 것이 없다. 화이팅! 과도 같은 데다가 동아리 활동까지 함께하면서 친해진 우리. 그러나 아직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처음에 이화연의 그림을 봤는데 막 두 명에서 네 명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돈독히 하고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딱 우리를 위한 여행이다. 우리를 위한 거지. 아, 이거 우리 거다. 상쾌하게 꽂혀서 재빠르게 메일을 보내고 너무 저희가 가고 싶었어요.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하는 일은 없어도 계속 동거하면서 막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생활에 쫓기고 방학 때는 알바 열심히 하느라고 여행 가본 일이 없어서 좋은 기회. 맞아. 친한 친구들 세 명이서 같이 갈 추억도 많이 쌓고 재밌어. 이런 거 해주고 막. 아, 너무 신나고. 진짜 딱 한마디로 설렘? 설렘. 오기 전부터 너무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열차 한 칸에 마련된 카페.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위아야.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정동진. 밤바람이 꽤 차다. 멋부린다고 예쁘게 입고 왔는데 뼛속까지 추위가 스민다. 아, 얼른 바다 보고 싶다. 빨리 해 뜨는 거 보고 싶다, 마음은. 해 몇 시인가? 버스는 30분 걸려요. 근데 멀어요. 이게 서장 여기는 강릉에서 가장 남쪽으로. 아, 배가 출출한데? 뭐 먹을 게 없을까? 자리 있어? 뭐 먹어? 우동. 나 따뜻한 거 먹고 싶다. 3,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에 추위와 피로가 싹 가신다. 진짜 맛있다. 5박 2일 알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수. 저는 진짜 아침 먹고 생각해. 새벽 바다를 즐기기 위해 폭죽도 샀다. 선샤인. 해가 뜨기 30분 전 일출을 보러 우리가 간다. 어둠이 가시기 전에 준비해온 폭죽을 꺼냈다. 갑니다. 간다. 야, 일단 네가 SH 준 거야 이거? 야, 이제 넘겨줘. 시시. SH. 야, 저기서 살면. 날이 밝아지면서 하나 둘씩 아니야. 사람들이 아, 모였다.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정동진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드디어 저 멀리 태양이 보인다. 역시 일출은 정동진. 우리는 그 앞에서 넋을 잃었다. 야, 색깔 진짜 예뻐.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그때 막 석가탄신일에 트는 그런 불 있잖아. 등불? 그런 색깔 같아, 약간. 1년째 100일도 안 보이는데. 아, 진짜? 그렇게 아까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야? 80일 며칠 정도 보인다.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아, 소원 빌어야지, 이제. 그래. 소원. 너무 많은데. 정동진의 기운을 담아 소원을 빌어본다. 2010년에는 꼭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은혜와 혜리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끝. 야, 너네 왜 이렇게 많이 빌어? 나 3개 빌었어. 3개 빌었어? 크게 3개.
엄청 포괄적으로. 아, 해 너무 좋다. 은혜 혜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대학 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지금이 진짜 딱 2010년 된 것 같아. 1월 1일 같아. 야, 지금 음력은 얼마 안 됐어. 설레지는 얼마 안 됐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앞에 나 사진 찍을까?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정동진의 일출과 함께 시작됐다.